코스모스 한 드럼을 비어있는 길을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마음처럼 초조하여라. 아파치, 아파치 이런 거 다 타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계룡 군부대 계룡대의 활주로입니다. 현지 아파치. 개막식이 시작되기 전에 첫날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탱크도 탈 수 있고 또 매일 낙하 시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시죠? 전투기 다 안에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태극기와 유엔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대전 군문화 엑스포는 다른 축제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훌륭한 축제겠죠. 신형 새로운 무기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이번 군문화 축제는 7일부터 17일까지 해병대의 수륙 육지로 올라오는 장갑차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군대를 안 가봐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이 차에 장갑차에 시승하려고.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해병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입니다. 아, 상륙 돌격 장갑차. 네, 한국형 AAV라고. 아, 우리도 이거 탈 수 있어요? 네, 뒤에 문 열려 있어서 아,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 올라가 봐도 돼요? 뒤로 가셔서 이쪽 조종수석 위로 올라와서 네네. 찍으실 수 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긴 공간이 있으니까 뜨는 거죠. 저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않고 내부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멋집니다. 한국형 미사일들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탄두들이네요. 이게 만약에 폭발을 한다면 아찔합니다. 이게 미사일들이래요. 미사일. 우와, 파괴력이 엄청난 미사일들이라고 합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전투기들의 모습들이네요. 이거는 아마도 공병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찍어내면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 이용이 당당한 그런 기계네요. 기계차네요. 이게 평화관이라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많은 구경할 수 있는 그 군 관계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연이 있는 시간에는 이곳에서 포탄도 발사되고 재미있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형 자동차만 몰고 달려봤는데 이런 것도 한번 몰고 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카메라와 GPS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작전대원들이 현장을 투입하게 되면 지휘통제실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어디 가서 먹고 살아요? 저건 뭐예요? 저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건 뭐? 이거는 위성촬영. 장비 이렇게 정보. 레이더 안테나 같이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은 됐는데 네.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발을 봤어요. 이런 위성장비차 몰고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비행기를 다 때려잡는 그런 장갑차라고 합니다. 이 총구에서 날아가는 비행기를 저격할 수 있는 탄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 탄두가 열리고 포탄이 발사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참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네요. 대단하다 못해서 멋집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이 벌써 모여들고 있네요. 저 멀리 개막식이 펼쳐질 장소가 보이네요. 조금 전처럼 딱딱한 기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을 느낌에 맞게 구파로 단장해 놓은 힐링 공간도 있네요. 둘러볼 곳이 참으로 많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군인들의 그 장비나 복장이나 이런 걸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들이 많아요. 체험관은 여기 보이는 국방 체험관은 실제로 군대에서 생활하는 병영 체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관람한다거나 체험하면 참 좋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저 뒤에 안테나들이 보이는 곳이 있죠. 이게 계룡산 정상입니다. 세계적인 계룡대는 계룡산이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제가 오늘 이곳에 일찍 온 목적은 오늘 저녁에 오후 시간에 있는 개막식 공연을 담기 위함인데요. 빨리 가야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질 좋은 영상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군문화 엑스포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공간은 계룡대 활주로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넓고 방대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각종 군인들의 퍼레이드나 나라별 의장대 사열이나 각 군부대별로 사열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황금 옷을 입은 전통 의장대의 멋진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 외의 많은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엑스포로 생각합니다.